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자, 프리티 우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 실장입니다.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자, 족대구한 우리의 제부가. 족대구한? 욕 같아. 나 처음에. 나 좋아요. 댓글? 응? 구독? 나 처음에. 알림 설정. 나 처음에 어떤 분이 족대구한 부탁드려. 그러길래. 왜 욕하고 그래요? 나 방송에 처음에 라방할 때 그래. 똑같네. 왜 욕을 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아, 그 좋아요가 앞에 나오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족대구알.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뜻을 아시는 네. 분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족대구알 그래. 사장님, 그럼 또 민공방군입니다.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아, 스타마크입니다. 우리 꽃김치하고 박 실장은 민호방부 좋아했구나. 자, 10cm고요. 저 설화분도 자, 높이, 좋아해요. 높이 사이즈 10cm. 맞아, 설화분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전 설화분 15,000원짜리 들고 나왔습니다. 자, 10cm. 여기 뭐가 죽었더라고요. 아유, 자꾸 요즘 가요. 자, 8cm.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놨던 아이. 이게 구멍이 큰데 이것도 괜찮아요? 어떤 거? 아예 괜찮나? 어, 그렇게. 그렇지. 콩 빠질 것 같아. 안 빠져. 아. 홍수진은 이거 잘 쓸게요. 수포를 갖다가 수포를 먼저 깔면 돼, 걔는. 아, 수포를 깔고 그 수포 없는데? 가서 갖고 와. 수포를 먼저 깔고, 자, 깊이가 있잖아. 깊이감이 있는 애는 수포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마살 좀 깔면 되지. 자, 수포 좀 어디다 바가지로 한 바가지 포와. 여기 있다. 내가 줄게. 나 그렇지 수포를 왜 안 넣냐고. 여기 있다. 왜 수포를 안 넣냐고 보이니까. 한 바가지 포와.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린입니다. 설린. 설린인데요. 아, 얘가, 전에 우리가 판매를 했던 아이인데, 숨으려고 갖다 놓고, 식재를 못했던 아이인데, 아, 습도에 이렇게 물을 빵! 먹고 터졌어요. 예. 얘가, 이거를, 1차적으로 깔고, 조금만 깔고 그 다음에 마사를 가볍게 아니 가볍게 하려고 하면 스포를 많이 깔고 그 다음에 마사 조금만 넣어. 그렇지. 가볍게 쓰려면 거리 되니까 스포를 넣는 게 스포를 거리 되면 못 나가요. 아, 그래? 베란다에요. 아, 거리 데 없지. 까먹었어. 아니, 저 망 네트망 걸어놨잖아. 네트망이 얘 커서 못 들어가요. 아, 작은 거 그렇구나. 그 큰 것도 팔지 않아? 큰 것도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틀 안에 안 들어가요. 아, 창틀 안에. 어쨌든 바깥에 좀 방 걸치려고 그 창틀 안에 들어가요. 나는 지금 완전 생물 숙여갖고 반은 피신을 시켜놓고 비를 너무 맞아서 비닐이 없고 껍데기가. 아, 나 사장님 그 차빙변 있잖아. 네. 한쪽이 쭈글쭈글 아무리 물을 줘도 물도 물 반응도 없고 한쪽은 물 반응을 잘하는데 한쪽은 그러는 거야. 뽑지? 이 장마비를 다 맞춰버렸어. 그랬더니 빵빵이 살아났어. 잘 살아났어. 그치. 얘, 너 죽으려면 죽고 먹고 살려면 살아라 하고 걸어놨어. 한 번쯤은 용감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다육이 키우면서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아우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다육이 못 키워요. 그래서 줄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라고 그 밖에다가 이 오는 장마비를 다 맞췄잖아? 빵빵 살아났어. 나 저기 바깥에 화장실 가는 길에 너무 이쁘지 않아? 안 가봤어요. 화장실 아직 안 갔구나. 네. 야, 너 오줌 뽀갔구나. 사장님도 잘 안 가잖아. 나 아까 갔다 왔잖아. 아니, 화장실을 여기 있을 때도 원래 화장실 잘 안 다녔어요. 아, 그래? 출근해서 한번 퇴근할 때 한번. 아, 저장을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아니, 먼노가 지금 계속 노지에서 비를 맞추는데 엄청나게 지금 얼굴이 얼빵이가 됐어. 얼빵이. 그리고 그런 애들이 또 깍지가 없어. 비를 계속 맞은 애들이. 나 깍지 생기면 바깥에 다 내놔버리거든. 깍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 아니, 집에서 키우신 분들은 곰팡이는 많이 봤어. 그거는 통풍 때문에 그러고 습하니까. 맨날 선풍기 그냥 아주 교체적으로 선풍기 불탈까봐 교체적으로 그냥 맞아, 막 맞아. 틀어주고 하는데 근데 니네 집 9층이라서 바람이 좋지 않냐? 바람 좋아요. 그래, 바람 좋은데 저쪽 베란다를 열어놔야 맞바람 치는데 이 탄이놈이 가고 그 곤양이 막 자지레를 해놓으니까 그 문을 닫아놓으니까 맞바람이 잘 안 나. 막 저지레 쳐놓는구나.
얘 목도 너무 좋다. 아, 너무 이쁜데, 설린? 설린? 어. 나피네하고 비슷한 색감이 들어와요. 어, 이쁘다. 나랑 바꿀까? 아니. 난 여기 딱 맞는데 내가 여기서 골랐는데 뭘 내 걸 달라고 그래, 자꾸! 그게 이쁘다, 이뻐서. 이거 베란다에서, 설아부는 베란다에서 키우면 잘 크거든. 그래서 데리고 가보려고. 지금, 여기서 뭐가, 아, 그때 내가. 좀 이상한가? 스타마크네. 이렇게 해야 되나? 얘는 각이 잤을 땐 이렇게 살짝 돌려. 그래? 그렇지, 그게. 아, 이 더위에. 우리 언니를 또 한 번 더 웃게 해줄까? 웃음 타임. 와. 어떤 아저씨가 중년. 너 어디 연구소 다니냐? 중년 아저씨가 전철을 타셨어. 딱 앉았어. 그 옆에 쩍벌람이 있는 거야. 쩍벌람 알지? 어. 다리 쩍 벌리고. 쫙 벌리고 앉아있더래, 어떤 젊은 놈이. 젊은 놈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딱 옆에 앉았는데도 다리를 오므릴 생각을 안 하더래. 에. 그래서 이 아저씨도 다리를 살짝 벌렸대. 에. 근데 그 옆에 젊은 놈이 조금 더 벌리는 것 같더래. 그래서 더 벌렸대. 그 둘이 발 벌리기 시합을 하듯이 그냥 쩍쩍쩍쩍 벌렸대. 그러더니 어느 이제 정류장에 와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내리더래. 일어서더래. 응. 내리려고. 그러면서 내리기 전에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더래. 뭐라 그랬게? 자기가 이겼다고? 아니. 한 번 더 줄게, 기회. 그래? 넌센스야? 아니야, 넌센스 아니야. 그냥 한 말? 응. 그 젊은 놈이 아저씨한테 한 말. 싸가지 한 거야? 아니, 싸가지 없지도 않아. 아, 그래? 아씨, 상상이 가는 말이 없네. 이 실장님도 몰라? 이리 와봐. 맞춰봐, 둘이. 쩍벌. 어떤 지하철을 중년 아저씨가 탔어. 근데 옆에 젊은 놈이 앉아 있었어. 다리를 쫙 벌리고.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도 다리를 안 오므리더래. 그래서, 이것 봐라. 그리고 아저씨가 옆에 이제 다리를 좀 벌렸대. 근데 그 젊은 놈이 좀 더 벌리더래. 그래서 이 아저씨도 좀 더 벌렸대. 그러더니 이 젊은 놈이 이제 여기 왔어. 자꾸 내리려고 일어섰어. 일어서면서 아저씨한테 한마디 했어. 뭐라 그랬게? 모르니까 물어봤지. 나이 먹어갖고 꼭 이겨야 되겠냐고? 아니, 나이 넌센스 아니야? 아니, 넌센스 아니래. 모르겠지, 둘 다? 사장님 모르겠어? 어. 아니, 상상이 안 가. 그래서 젊은 놈이 딱 일어나서 내리기 전에 아저씨한테 한 말. 아저씨, 아저씨도 폭행 수술했어요? 그러더래. 아, 그래서 걔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근데, 이제, 싸가지 없구만, 그러고선 그 아저씨.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냥 쩍벌남인 줄만 알았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폭행수술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니까 젊은 남이 되면서 아저씨 계속 발을 계속 벌리니까 아저씨도 폭행수술 했어요? 하고 물어본 거지. 아, 그러네. 많이 된다. 아, 너무 웃겨. 맞아. 붙일 수가 없지. 아이고야. 상상도 못했다, 야. 그치. 그러니까, 누가 그냥 쩍벌남이라고만 생각했겠지. 폭염수술 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끝까지, 나이 드신 분한테 이겨먹으러 나간다고. 왜 바깥에 자꾸 나가냐, 여기서 하라니까. 아, 여기서 해야 돼? 배가 나와서 여기 못 가. 그거 자꾸 내 배 앞으로 당기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쩍벌란처럼 나도 이유가 예쁘다. 있었어. 야,
그래, 그렇게 10cm씩이면 딱 이쁘다니까. 너무 이쁜데. 예뻐, 예뻐. 아. 이게 롱브라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딱 붙는 애들이라도 얘가 나중에 이제 목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주황주황 색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얘는 무그나의 스타마크예요. 지금, 습도 때문에 색감이 빠져서 그러지 물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약간 미스트처럼 전에 한번 뿌려주기만 했지.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설린 같은 경우도 아까 건조했잖아요. 정말 얘하고 잘 맞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서랍에 뭘 심으면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는 15,000원짜리 사이즈 조금 큰 거고요. 우리 실장님은 민공화분 요거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다. 사장님 이제 이건 없어요? 없어요. 노숙화분으로. 있던데? 없어요. 좀 낮은 거? 없어요. 다 나갔어요. 없는데? 눈이 삐꾸, 너도 삐꾸구나. 눈 그게 떠. 자, 이렇게. 제가 다 팔았어. 자, 그래서 설리는 라피네처럼 색감이 들어옵니다. 근데 라피네처럼 피번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색감은 거의 파랑새 비슷한 색감으로 들어와요. 예쁘죠? 분감이 있으면서 얘는 키우기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한 녀석이죠. 예쁘다. 자, 너무 예쁘다. 우리 사장님 막 잘 맞는다. 죽어서 이렇게 비나물을 들고 온답니다. 네. 자, 오늘은, 미안하니까 딱 두 개만 들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속일 수가 없어. 다 알아. 야, 눈치가 빨라. 제가 눈치로 내가 장사하고 사는 거야. 간분이라고 두 개 들고 왔어. 네네, 간분으로. 미친. 자, 오늘. 두 개 들고 가면 어떤 반응일까? 간분이라고. 두 녀석 다 여름에 키우기 괜찮은 애들이에요. 자, 물 조심만 하세요. 상면에서만 물 안 주시면 되고요. 테두리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었다가 살짝 빼면 돼요. 물구멍이 크기 때문에요. 민공방분이나 서라분은 넣었다가 살짝 여기까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고개 일주일 후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찬물 주는 것처럼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8월 15일 넘어져서 그때부터 일주일 후에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8월 15일 넘어져서는요, 서서히 이제 조금씩 주세요. 그러다가 확 주셔야지 8월 15일이나 8월 20일경 좀 넘어져서 확 줘버리면은요, 애들 쇼크 사옵니다. 이제 갑자기 또 물을 섭취를 하면은 또 곧. 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물 빨아 올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매겨가면서 늘려가셔야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실장님하고 실장님 스타마크, 저는 설린을 이렇게 서라분과 각각 민공방분에 식재를 했습니다. 자, 네. 오늘 실장님하고 즐거운 분갈이었고요. 실장님은 재밌는 얘기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들려주신대요. 네. 실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좀 하자. 뿌띠뿌띠. 뿌띠뿌띠. 이렇게 멀리서 뿌띠뿌띠. 이쁘네, 내 손.